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어요. 조현병 엄마를 조금이나마 케어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요. 보통 요양보호사는 학원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한데 평균 한 달 정도 교육을 수료해야 돼요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직업이 작업치료사여서 한 달이 아닌 일주일 만에 교육 이수가 가능했어요. 저를 포함한 작업치료사, 물리치료사, 간호조무사, 간호사와 같은 이런 의료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모두 수강하지 않고 이렇게 7일만 수강을 하면 돼요. 이거는 학원별로 조금씩 달라서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. 주말반, 평일반이 있어요. 저는 주말반을 선택을 했고 평균 9시부터 5시까지 꾸준히 교육을 들어야 하며 마지막 하루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. 그래도 평균 한 달 이상 나가야 되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일주일 만에 나가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다면 일단 시험 자격이 주어져요. 그러면 3년 이내에 제가 그 자격증 시험을 치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. 지금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일부 학원은 줌으로 수업이 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줌으로 가능하다는 학원을 찾아서 이번에 수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.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뭐 내 남편, 내 가족, 형제, 자매, 부모님, 시부모님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그 아래에서 가족 요양 급여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.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. 그리고 월 160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역시나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는 원래 시간을 월 근무 시간이란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가족요양급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.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 가족요양급여를 신청을 하면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길래 조현병 엄마한테 제가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? 1일 60분으로 산정, 그리고 20일 기준입니다. 그렇게 해서 약 고용보험료나 그 세금 떼고 33만원, 약 34만원 정도의 돈이 나오더라고요. 사실 굉장히 적다는 생각은 했습니다. 진짜 일상생활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지만 아예 밀첩으로 거의 1시간이 아니라 6시간, 7시간은 케어를 해야 되는데 산정 기준은 1시간이었어요. 가족요양급여는. 그래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여튼 같이 살지 않아도 옆에서 계속 제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0만원이라도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만약에 저희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버지, 65세 이상 넘은 아버지의 경우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면 그 기준을 훨씬 더 많이 쳐줘요. 1일 90분 20일로 쳐줘서 돈이 기존 저는 34만원 받을 거를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의 6-7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그 요양보호를 따는 사람이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가능한 치매의 어떤 아주 심한 치매와 같은 뭐 심한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이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. 제가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는데 듣고 난 뒤에 후기 그리고 실습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학원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직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한다면 약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20만원 정도의 수강료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 부모님이 단순 조현병이라는 것도 좀 바라보기가 되게 그런데 조현병이면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쇠퇴? 노화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진짜 마음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기존에 용돈을 제가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